안녕하세요. 선이오스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야를 요 걸음을 세 종류로 해서 세 포트를 제가 한번 심어서 어느 걸음이 제일 호야를 빨리 키우나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이렇게 얘가 지금 다육이 전용 허기거든요. 얘는 다육이 전용 허기고 얘는 제가 이거 만든 들깨가루, 커피가루, 계란 껍질, 바나나 껍질로 제가 이거 1년 동안 발효시켜서 만든 그럼이에요, 얘는. 그럼이 아주 파실파실 참 좋습니다, 얘는. 그리고 얘는 용토예요, 용토. 용토도 호야를 빨리 성장시켜요. 금방 크게 만드는 그런 흙입니다, 얘가. 그래서 제가 이세 가지를 갖다가 이 호야 세 종류별로 심어서 제가 한번 1년 후에 어떤 흙이 제일 호야를 잘 자라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망사를 밑에다 이렇게 저는 망사를 이렇게 깔고서 다육이 흙을 여기다 이제 요거는 기존 재활용 흙이에요. 용토 이제 쓰고 나면 화분 분갈이 하고 나면 그 재활용 흙에다가 내가 이렇게 섞어서 요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여기다 올려주고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이제 요 흙을 채워줄 거예요, 여기를. 여기 이렇게 마땅밖에 이렇게 하나가 다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살 눌러서 심어주시면 되겠어요. 얘가 지금 다육이 전용 그럼으로 심은 호야입니다. 이제 이렇게 1번입니다, 얘가. 이제 2번이, 요거는 용토예요, 용토. 용토 그럼으로, 이것도 재활용 그럼에다가 제가 이렇게 섞어서 재활용 그럼이라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원단 망사를 사용하고 있어.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서 망사를 이렇게 깔고서 허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것도 용토하고 재활용 그릇을 1대1로 써주느라 이렇게 넣고 얘가 좀 많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좀 적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용토에다 이렇게 싣고 얘는 이거 그럼으로 이제 심을 거예요. 얘를 그냥 이대로 심어 줄 거예요. 장갑을 끼니까 손이 둔해서 그런 걸 넣고 이렇게 꼬고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는 이제 용토로 심었어요. 용토 이제 깻묵그름으로 한번 심어 보겠어요. 이게 깻묵그름이에요. 이제 깻묵그름에다 요호야를 한번 심어 보겠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쳐줘.
깻묵그릇에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호야 분갈이가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1번 용토 깻묵그릇 다육이 전용 그릇으로 이렇게 심어서 제가 1년 동안 키워서 어떤 그릇이 호야를 제일 잘 키우나 제가 한번 또 영상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해주세요. 많이 많이요. 감사합니다.